강추린 뉴스 시작하시죠. 자, 강추린 뉴스 오늘의 내용은 뭐가 있죠? 보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 13일 어제죠. 소통 채널인 청년의 꿈이라는 채널에서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이재명 총선이 당대표직을 유지 못한다면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이 세 명 중 누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과연 이재명 체제가 붕괴될 수가 있을까? 라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내일 제가 한번 준비한 내용을 좀 더 추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달부터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265만 명가량은 보험료로 매달 최대 3만 3천 원 정도를 더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직장인들은 얼마 더 내야 되는 거죠? 이제 소득 금액에 따라 일정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직장인의 경우 회사 반반씩 부담하기에 절반인 최대 월 16,65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2010년 이후에 최대 인상폭이라고 하네요. 이 국민연금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너무 사랑한대요. 이 소식을 들으면 아마 미쳐 날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보도되는 양이 적어서 전파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세 번째 것도 보시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설득하고 방류하다던 일본이 지금 현재 일본 자국 내 어민을 설득하지 못해서 난감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요, 지난주에 후쿠시마를 방문했고 그에 따른 니시무라 야스토시, 이름이 어렵네요. 경제산업성 장관이 지난 11일에 어민 대표를 만났지만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는 이런 소문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겠다는 7,400억 원의 기금을 마련했지만 일본 어민들은 보관된 오염수를 여전히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일본 어업 상황은 어떤 편인가요? 네,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어업은요, 2011년 원전 사고 이후에 사실 전국 평균 가격의 3분의 1도 못 미친 가격으로 사실 버텨오다가 지난해에 들어서 사고 이후 처음으로 전국 평균 가격을 상회하게 되었는데요. 방류 소문이 다시 퍼지자 주문량이 줄어든 실정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홍콩 정부가 오염수 방류 시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10개현의 수산물을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니온 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은 일본 수산물 수입의 1위래요. 연간 4조 5,880억 원치에 달한다면서 그 수입 규제가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그때 했었던 그 정당성의 문제가 좀 얽혀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뉴스인데요. 유승준 씨는 여권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에는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명시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에 한국 입국이 제한당했었거든요. 이에 대해 우리 주 씨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스티븐 유 씨는 다른 병역 기피자에 비해 과도한 처사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러한 행동이 국가의 안정보장, 질서유지, 공공복지를 해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부자, 유명인들 같은 기득권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잘나서 잘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득권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제도와 인프라를 이용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국가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로 우리나라 대기업의 역사를 보면 압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을 바라볼 때 이병철, 정주영 등의 개인적인 신화에만 관점이 쏠린다는 것이 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대단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지만 대기업 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국가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회의 재능을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나중에 기득권이 되더라도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비판했었던 태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 스티븐 유 씨가 숭서에서 많은 국민들이 마음이 불편한 상황도 올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달갑지 않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유인 유승준 씨의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달가워할 친구들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우선 드네요. 많은 친구들이 달갑지 않다라고 제 생각을 하고 사실 유승준 씨는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과거에 그 병역 기피 같은 경우에도 자기 스스로가 방송에서 계속 군대를 다녀오겠다고 뭐 남자라면 군대 다녀와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방송에서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그 공연이 끝난 이후에 원래는 이제 바로 군대 들어간다고 했는데 도망쳐서 갔죠. 외국으로. 이제 그런 약간 개심죄가 씌워진 건 맞는데 사실 전 일반적으로 유승준 같은 병역 기피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하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